뭐? 하지영맹주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서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고? 과연 수술비 특약에서 하지영맹 시술이 수술이 아니라서 보험사 말대로 수술비 지급이 안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맥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지영맥류 수술이 혹은 시술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수술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하지영맥류는 뭐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께서 다리에 어떤 통증이나 아니면 미용 목적으로 하지영맥류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수술을 하는 목적은 문제의 혈관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는 스트리핑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절기흉터가 생기고 수술 후 통증이 회복이 느려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법으로서 보편화되고 많이들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나 아니면 흉터가 오래 남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고주파와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흔히 2세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절개 수술을 다음으로 나타나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문제 혈관을 제거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통증도 적고 그리고 흉터도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고주파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고주파나 레이저 수술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에서는 당연히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정액담보인 1종에서 하지영맥류 수술 혹은 시술이 보상이 됩니다. 관건은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입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절단이나 절제가 꼭 문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흡입이나 첨자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이나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거는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나 고주파 아니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투입하는 스티핑 수술 모두 다 질병 수술에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흔히 이런 부분들을 보험금을 막연히 청구하다 보면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제나 절단 등이등 부분이 어떤 조작을 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타 수술법은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